바로 그 Land of Morning Calm, 그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말을 생각해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저희 선배 천문학자이신 조경철 박사님께서 이제 로엘 천문대를 방문하실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게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한 30년 된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저 우리 고종 황제님의 그 용안이 어떻게 생겼나 잘 모를 때랍니다. 근데 조경철 박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로는 왠지 예감이 로엘이 한국에 왔다 갔으니까 뭔가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뭐 수집도 하고. 그래서 그 절대 사람들이 안 열어보는 그 창고를 한번 뒤져봤답니다. 그 협조를 얻어서. 그래서 그조 박사님이 그때 그 고종 황제 용안이 잘 나와 있는 사진을 발견해가지고 그 당시 지금은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사진 보내면 되지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귀국하셔서 그 사진을 이제 한 신문사에 대서특필 하셨던 그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로엘은 즉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주전쟁이라는 영화를 만들기 위한 바로 화성 운하를 연구한 로엘이 우리나라와 뗄수 없는 분이다.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그다음부터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탐사선을 보내서 화성을 탐사를 한 거죠. 근데 화성은 참 재밌어요. 일단 여러 가지 재밌습니다. 그리고 화성은 그동안 끊임없이 인류의 짝사랑을 받아왔죠. 왜? 지구 바로 옆에 있으니까 보통 언뜻 생각해도 수성, 금성은 너무 해에 가까워서 뜨거울 것 같고, 목성, 토성은 그 이후로는 너무 춥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람이 살 만한데, 그게 지구하고 화성 아니겠느냐. 그래서 자꾸 외계인이 있으면 화성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도 뭐 방송에 보면 화성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 정도로 우리가 친숙한 별이에요. 근데 화성이 재밌는 거는 우리가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한 9km 되지 않습니까?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것이 10km가 안 되잖아요. 근데 화성은 크기는 우리 지구 반만한데 거기 가장 높은 올림푸스 산은요, 높이가 25km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재밌을 뿐만 아니라 화성을 멀리서 보면요, 멀리서 보면 이 부분 보세요. 마치 손으로 이렇게 한번 쭉 긁은 것 같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화성의 이제 이름은 벨리스 마리너리스, 화성의 계곡이란 뜻인데, 한마디로 화성의 그랜드 캐년입니다. 근데 화성의 그랜드 캐년인데, 우리 지구 그랜드 캐년보다 훨씬 큰 거예요. 저렇게, 화성의 저, 뭡니까? 거의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화성 지름의 몇 분의 1이 되잖아요. 그래서 화성은 굉장히 그 흥미롭고, 그러면 뭐냐? 내려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붉은색 흙에 그냥 돌만 있고 생명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화성에 굉장히 많은 꿈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의외로 화성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왜 붉은색이냐? 쉽게 말해서 녹이 쓴 쇠, 녹슨 쇠가루들이 여기 쭉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화성의 구성 성분이 그 녹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저 SF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예, 그 화성의 모습을 잘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요건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시간 순서를 쭉 했는데 현대는 어디까지 왔느냐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잠깐 마무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성도 재밌어요. 목성도 이 많은 그이 줄무늬가 있는데 목성은 뭐가 재밌냐면 눈이 하나 있어요. 눈. 여기 보시면은 마치 목성의 눈처럼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망원경 학교에서 쓰는 망원경 정도도 성능이 좋은 거면은 저 목성의 눈이 보입니다. 여기 까만 점은 뭐냐면요. 이건 목성 달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성 달이 지금 어딘가 있는데 우리 햇빛을 받아서 이 그림자가 생긴 것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목성의 그럼 이 눈이 뭐냐? 지구로 말하면 하나의 거대한 태풍과 같은 겁니다. 허리케인 같은 겁니다. 그런데 저게 발견된 지 몇백 년이 됐는데 아직 안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대상입니다. 그래서 근데 목성은 별로 유명하진 않았는데, 바로 1994년에, 슈메이커 랩이라고 하는 혜성이 바로 목성하고 충돌하면서부터 아주 유명해졌죠. 제가 그 당시 한국천문연구원에서 홍보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이 1994년 전까지는 우리나라 일간지에 천체 사진이 실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 그냥 외신에서 아무리 좋은 사진이 들어와도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이 슈메이커 랩 혜성한테 정말 감사하는 것이요. 이 1994년에 이 슈메이커 랩이라는 혜성이 스물 몇 조각으로 갈라져가지고
목성에 차곡차곡 그 스물 몇 개 조각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목성이 이렇게 돌다 보면은 목성은 굉장히 자전 주기가 빠르거든요. 한 10시간이면 한 바퀴 돌아요. 지구보다는 10배 이상 큰 행성이 10시간에 한 바퀴를 도니까 얼마나 빨리 돌아요. 그래서 한번 혜성이 하나 딱 때리고 나서 이렇게 돌아가면은 맞은 상태에서 좀 돌아가면 그 다음 혜성이 와서 때리고 해서 이게 지금 계속 그 떨어지고 있는 그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신의 불꽃놀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아, 천체 사진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1994년 이후로 우리나라 일간지에 보면은 이제 천체 사진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홍보 일을 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뛰어봐야 우주가 한번 도와주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마워하는 혜성이 바로 이 1994년 슈메이크랩 혜성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요, 천문학자로 살면서 가장 밝은 혜성은 헨리 혜성이 아니라 97년에 나타났던 헤일밥 혜성입니다. 제가 그때 남산에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 아들 그 별축제를 하느라고 남산에 있었는데 그 밝은 서울 남산에서도요, 거의 보름달에 몇 배 크기로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냥 저녁나절에. 그래서 이런 혜성이 좀 다시 한번 나타나면 우리 천문학 홍보에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94년에는 슈메이커 레비 혜성이 목성하고 충돌을 하고 97년에는 사실은 제가 실수하는 게 1996년에 히야쿠다키라는 혜성이 하나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좀 헤일밥만 못했고 바로 1997년에 결정적으로 헤일밥 혜성이 나타나서 아주 그 당시는 정말 천문학자로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헤일밥 혜성을 저 영어로 좀 잘못 쓰는 분들이 있던데요. 사람 이름이죠. 발견한 사람. 헤일하고 밥이 BOPP입니다. 예, BOP가 아니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사람들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발견한 사람 이름을 바로 진 거죠. 아까 슈메이커 레비 혜성도 슈메이커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고 또 레비라는 사람이 같이 발견한 거죠. 그 두 사람은 혜성을 하도 많이 같이 발견해서 아마 그때 그 혜성이 슈메이커 레비 9번째 걸 겁니다. 아마. 그래서 슈메이커 레비 4번, 슈메이커 레비 5번. 그러니까 혜성 사냥꾼이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건 아주 초현대기고요. 다시 또 약간 거슬러 올라갑시다. 그러면 도대체 우주가 얼마나 크냐. 아까 여러분들 보셨지만 그 은하계 하나가 별 1,000억 개 모여서 그 자체만 해도 거대한 은하죠.